부는 가을 하늘 높고 물 맑은데 고요한 산기슭에 들국화가 피었구나. 무슨 작품 같은데요? 이렇게 노란 별을 보니까요, 노래가 절로 나오는데요. 깊어가는 가을, 포천은 어떤 모습일까요? 저와 함께 포천으로 여행 떠나시죠. 오곡백과 익어가는 계절, 포천의 들녘에도 가을이 내려앉았습니다. 제철 사과 수확이 한창인 이맘때면 창수면 오가리 주민들도 가을버지로 바빠지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사과가 잘 익으면요, 네, 뿌듯하시겠어요. 그럼요. 가을이 결실의 계절이니까 뭐든지 이렇게 수확할 수 있고 풍성하니까. 네, 맞아요. 너무 좋죠. 리포트 하시는 분이 들어가야지. 우와! 와, 힘도 좋으세요. 드셔보세요. 우선 소리가. 맛이 어때요? 너무 달아요. 생각보다 정말 달아요. 저는 달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초록빛이 있어서 조금 신맛이 강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단맛이 강하고. 사과밭이 많던데, 네, 이곳이 사과로 유명한 곳인가요? 포천. 이제 뭐 옛날부터 유명한 건 아니고요. 네. 이제 온난화 현상 때문에 이제 좀 올라오다 보니까 이쪽이 이제 재배 적지가 돼갖고 많이들 심었어요. 그래서 육질이 단단하고 당도 높은 포천 사과 얻어먹었으니 사과값은 해야겠죠. 안 타고 가면 섭섭하잖아요. 네. 가르쳐 주세요. 아유, 일하러 온 사람이 옷을 이렇게 이쁘게 입고 왔어요. 그러네요. 잘 익은 사과를, 네, 저렇게 잡아서 위로 이렇게 제끼면. 제껴서. 우와, 오, 도구 없이요? 네. 쉽네요. 예. 네. 오, 잘 따시네. 소질 있는 것 같은데요?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저는 제대로 소질을 찾았습니다. 포천 사람들의 땀과 정성으로 맺은 결실. 이 사과처럼 포천의 농산물들로 오늘 주말엔 축제도 열린다니까 수확을 도운 저도 괜히 뿌듯하더라고요.